특별한 손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 네,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분이죠. 열심히 활동하고 지난 연말에 연예대상까지 거머쥐고 오빠네 라디오를 찾아주신 대한민국을 웃기는 그녀 박나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민혁이 그만 박나래입니다. 네, 아우, 또 저희 오빠네 처음 오신 건데. 네. 어머, 내가 또 오늘 네. 오빠네를 아주 또 첫 경험이네요. 그러니까 나래 씨가 들어오면서 생방인지 예.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왜 생방송에 불러?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디오 PD님들이 네. 내가 생방송에만 들어오면 앉지를 못해. 막 이러고 계시니까. 저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할 때 저랑 코너 나래 씨랑 할 때. 그렇죠. 밖에서 네. 맨날 팔짱 끼고 쟤네 왜 저래? 맨날 우리한테 그랬던 담당 분. 담당 PD님. 어. 맞아. 우리 PD님도 그때 네. 당시에 저 때문에 위에 많이 끌어올려가셨어요. 그때랑 지금 뵀는데 약간 좀 그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다 해야지. 저분은 뭐 항상 똑같아요. 네. 예, 예. 아무튼 나래 씨 만약에 오늘 조금 수위가 약간 넘어간다 싶을 때 제가 브레이크 외칠게요. 아 예, 꼭 브레이크, 해주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네. 오케이. 그냥 브레이크가 너무 기니까 네. 멈춰 멈춰로 가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멈춰로 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또 사실 나래 씨가 너무 바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탁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아유, 무슨 바쁜 몸이에요. 네. 안 바쁜 몸입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조금은 괜찮죠, 시간이. 아, 시간도 네. 괜찮고 네네. 그리고 또 딘딘 씨랑 사실 이 게스트로 나와주기로 네네. 약속을 저희가 언제 했죠? 작년부터. 작년에 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때 그냥 소주 한 잔을 딱 먹으면서 무조건 맞아, 나갈 맞아. 것이다. 맞아. 나는 이 불호가 한 약속 무조건 내가 지킨다. 그때 우리가 같이 술 먹을 때 그때 술값이 좀 나왔는데 제가 누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할게 하고 계산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때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 스케줄이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못 나오니까 맞아. 누나가 막 미안하다고 자기가 술 사겠다고. 작년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오시기로 했다가 너무 그렇죠. 바쁘셔서. 아니,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짜 술은 함부로 얻어먹는 거 아니냐. 막 빚톡 촉하는 듯이 계속 누나 언제 나와줄 거야. 근데 마음이 참 저도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는 아니지만 저희 멤버 우현석 씨와 네네. 또 오래된 또 인연이 아, 그래? 있으시다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네, 비스 같이 촬영하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공식적으로 방송에 데뷔한 거는 네. 그 유현석 씨의 라디오. 아, 진짜? 고정 게스트를 19살 때부터 해서 20살까지 한 1년 정도를 했죠. 맞아요. 지금 연석이 형도 그 저희 S본부에서 하다가 잠깐 또 그 IT, 그 인천방송 쪽에서 또 DJ로 오래 했는데 그때 또 게스트를 그쵸. 1년여 동안 그게 해주셨거든요. 진실게임 이후에요? 진실게임 이후죠. 그 뒤로 제가 또 20살이 된 이후로 오빠한테 또 술도 처음부터 얻어먹고 정말 저의 그 변천사를 봤던 분이시죠.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죠? 술 먹어도. 아, 그때 똑같았어. 사람 안 변해요. 근데 그 나래 씨가 그래서 연석이 형하고 찍은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누구냐고 전현무 씨냐고 리플을 단 걸 내가 봤어. 왜냐면 그 구렛나루가 둘 다 길어가지고 아 그때 분장하고 네. 분장 안 하고 그냥 찍은 건데 그냥 찍은 건데 그날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돌았나 봐. 모르겠어. 자, 정수경 씨가 우리 방대상님 환영합니다 하고 이명재 씨가 나래 여신 왕님 하셨네. 또 세상에나 여기 네. 참 그 작업 환경이 좋네요. 네. 또 유승남 씨가 와우 대박 박나래 씨 너무 좋아요 대박 대박 하셨고 네, 유미심님이 아 나래 언니 너무 귀여워요 웃는 것만 봐도 제가 다 기웃나요라고 해주셨고요. 딘딘 씨 저 네. 칭찬할 때 약간 영혼 좀 섞어가지고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정말 기계적으로 읽어주실 겁니까? 아, 이 정도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 거예요? 오늘 네네네. 나래 언니 패션 기대해도 될까요? 편하게 나오시려나? 하셨는데 오늘 패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오늘 패션은 또 오랜만에 제가 또 네. 그 SBS 라디오를 네.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약간 좀 이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네, 느낌을 좀 살려봤어요. 선장인데 선장 약간 네.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진짜 오늘 선글라스를 끼워서 네. 약간 연예인 느낌을 내볼까 아니면 그런 좀 너무 과했을 것 같아. 약간 좀 스팽글을 해서 약간 네. 화려함을 내줘볼까 그러다가 네. 이제 위아래 투피스 룩으로 그러면서 이 포인트로 옐로우 컬러를 살려봤습니다. 예, 예. 약간 모자랑 이런 게 약간 옛날에 그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 할 때 약간 의상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 예. 네, 또 장성주 씨가 언니 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패셔니스타 따봉따봉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고릴라 네. 어플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나래 씨 그 스탠드업 코미디 쇼인 스탠드업 그리고 박나래 농염주의보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사실 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방송이라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내 모습 말고 뭘 다 찍고 나와보자. 네네네네. 정말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의 개그를 보여드리자. 개그를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욕망을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죠? 사실 공연 자체는 네.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편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에 나갔었죠. 제가 그 나래 씨랑 술 마실 때 이제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나래 씨의 토크들을 들으면 예. 한 40분 들으면 저는 약간 힘들거든요. 아니 그때부터 내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는 정말 구성의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집이 예. 그 집이 조명이 굉장히 밝은 조명인데 점점 뭔가 붉어지는 것 같고 분위기로 조명을 바꾸네. 네. 아 근데 나래 씨를 보면 방송에서 보면은 그거를 좀 그러니까 잘 표현은 하는데 말로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직격탄을 날린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동엽 선배님께서 항상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19금 토크 같은 경우는 정말 고압선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 근처를 갈듯말듯 하면서 그 선을 지키는 게 19금 토크다. 근데 이 농염주의보 같은 경우는 거의 감전이었죠. 감전. 예. 건드렸네요. 거기는. 완전 건드렸죠. 네네. 사실 동요병이 하는 말이 그 19금 토크가 조금만 수위가 지나치면 되게 지저분해질 그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죠. 예. 근데 그분은 참 천재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원래 이번에 그 미국에 가는 거였죠? 사실 정말 좋은 기회로 그러니까. 또 이번에 그 스탠드업 코미디 그 분들의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 라인업을 때 제가 또 너무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때도 라인업이 좋았거든요. 네. 네. 누구 다른 분이 있다. 제이미 폭스. 진짜? 우피 골드버그. 야,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그 사이에 박나래 씨가 제 이름이 네. 있는 거. 앨런도 있었어. 앨런 씨도 계시고 정말 TV로만 보던 그런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제 이름이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포스터에. 근데 그게 지금 또 이번에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이라 네. 무기한 그 연기가 됐죠. 그럼 무기한 연기면 어쨌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진짜 애프터 파티에서 진짜 코리아가 뭔지 보여줘야 된대. 어머나 헬로 I'm Korean Drunken Tiger 이거 지금 드링킹 드링킹 쉐이키 쉐이키 이거 하기로 했는데 제이미 팍스가 알콜이라는 노래를 냈었거든요. 이거를 아주 그냥 박나래가 뭔지 보여줬어야 되는데 가서 그러니까 코리아 알콜이지 나래.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린 건가요? 그치.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더 많은 분들이 서 계시네요. 제가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정도만 서 계셨는데 다 서 계세요. 아 그래요? 본인은 뭐가 본인 이렇게 스텝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불안하신 거죠? 아니야 곧 이제 센터장님도 오실 거예요. 그거 진짜 거기 가서 애프터 파티에서 박나래가 진짜 뭔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인의 뒤풀이는 이런 뒤풀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네. 소맥 그래가지고 코리아 트랜디셔널 그냥 칵테일 하면서 그냥 제가 잔 기술을 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네. 멈춰 멈춰. 네. 자 2020년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4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에서 박나래 씨가 3위를. 아유 감사합니다. 1위 2위는 딱 뭐 유재석. 아니 이게 네. 사실 매달 그 브랜드 평판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그래서 나래 씨가 1위 했을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네. 계속 이 탑 순위권에 있다는 게 굉장히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도 이거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 쓰여. 아시잖아요. 네. 연예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이름 쳐보잖아요. 그쵸. 치면은 그 기사가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거죠. 딱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좋은데 이제 장성규 씨 같은 경우는 그거 캡처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본인 본인 이름 별표 쳐가지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면을 못 봤거든요. 둘이 동창이거든요. 진짜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바지런해.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못 봤을걸요. 복도에서. 네. 자 이진선 씨가 같은 말도 맛깔나게 표현하시는 나래퀸. 아이고. 백은진 씨가 나래님 농염주의보 보려고 신랑과 아이 잘 때 볼륨 줄이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우리 많이 또 친해졌겠네요. 네. 네. 예. 김경철님이 우와 성공한 여자 박나래라고 또 하셨습니다. 네. 남주영 씨가 예전에 K윌의 영스에서 이웃집 K윌 코너 진짜 재밌었는데. 아 재밌었는데. 어 이거 또 하셨나봐요. 오래 하셨어요? 제가 영스를 하면서 네. 어 저는 그대로 있고. 그 DJ분이 아~ 꽤 자주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랑 할 때는 이제 그 이국주 씨가 했고 네. 네. 그 전에 이제 KWL 씨 그 전에 어. 이제 붐 씨. 붐 씨. 네. 정말 많은 그 게스트분들. 근데 쭉 나래 씨는 게스트로 있었고. 전 있었고요. 한 8년 정도. 야, 그 정도면 게스트 자리를 그 정도면 게스트 시켜 아, 그 정도면 DJ 시켜 줬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한 12시에서 2시 깨면 참 괜찮은데. 밤 12시에 밤이죠. 나는 낮에는 못 일어나. 요즘 개인 라디오 많으니까 네. 네. 방송국이 그 정도 담보를 아. 걸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아. 같아요. 인터넷 쪽으로 네. 가야 될까 봐요. 네. 예. 박소연 씨가 라디오에도 19금 붙나요? 아니면 36금 금인가요? 아, 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면은요 19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9금 라디오 개인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네. 매콤한 라디오에서 스파이시 라디오 이런 거 괜찮잖아요. 박나래 스파이시 라디오.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이 페퍼 라디오 이런 거 괜찮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섹시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할 것 같긴 네. 해요. 그렇죠. 네, 네. 괜찮은데? 상혁 씨 많이 놀라시네요.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죠? 네, 뭐 제가 매콤하게 해봐요. 아니, 근데 나래 씨가 워낙 바쁘니까 좀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예, 좀 더 네. 농 익었을 때, 네, 네. 네. 진짜 이제 해탈했을 때, 아, 예.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강의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그 강의를 하기에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험을 더 많이 쌓고. 아니야. 얼마 아니야 얼마라니요 아니야 본인의 그런 뭐랄까 마인드 정의 이런 네. 거를 조금 네. 얘기해 주시면 되지 네. 경험을 더 안 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 노래를 벌써 들어요? 전 좀 더 토크하고 싶은데 아 일단 좀만 들을게요. 예. 조금 우리가 컴다운할 필요가 있어서 네네. 아니 우리가 지금 신청곡을 받았는데 조이디의 9to5인데 네. 조이디 씨의 오랜 팬이라고 저는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콜라 마시면서 춤추던 곳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콜라텍이요? 그렇죠. 이 노래를 들으면요 진짜 잠이 올 것 같다가도 바로 살아나는 내 자신을 느낍니다. 아, 흔드는 아우 너무 흥이 나요. 네. 자 한번 얼마나 흥이 나는지 저희가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디의 9to5예요. 딘딘의 오빠네 레디오 박나래 씨와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조이디의 9to5 듣고 오셨는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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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집은 말았어. 아우 좋아요. 아, 네. 9to5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요 실제로. 9to5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제목이 9to5인지 이제 알았어. 그쵸. 네. 아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얼마 안 됐을까 한 달 전에도 이 네. 달달한 맨 있잖아요. 네네. 설탕맨 네. 거기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아 나왔어? 나왔어요. 오. 제가 추천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네. 신메 씨가 어머어머 골반 웨이브 장난 아니시네요. 멋진 나래 씨라고 해주셨는데 네 멋진 나래 씨 혹시 하나씩 계속 벗으시길래 브레이크! 멈춰! 네. 아니 이게 네. 춤을 추다 보니까 네. 태양이랑 몸에 그쵸, 열이 그쵸. 많아요. 아, 예.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네. 예. 어떻게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 태양이네 열도 많고 몰라. 네. 아, 조미애 씨가 나래 씨 사무실에서 흔들게 만들면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또 하셨고요. 네 고현수 씨가 봐 역시 박나래라고 해주셨는데 네, 목격담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네. 정말 무서운데 이거.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래도 약간 네.
골라서 올렸으니까. 아, 그렇죠.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은준 님이 7, 8년 전 지하철에서 나래 씨 봤어요. 맞은편에 앉았는데 당시 개콘을 즐겨봐서 나래 씨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괜히 혼자 반가워서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해주시지. 그때 친구들한테 연예인 봤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하철 못 타시겠죠? 라고. 7, 8년 전이면 개콘 할 때인가요? 아니죠. 그때 2012년 코미디빅리가 갖고 있을 때죠. 네. 그 최근 제일 최근에 그래도 제일 마지막 지하철 탄 시기는 언젠가요? 지하철이요? 네. 워낙 요즘은 바쁘시고 알려지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네. 그 고향 내려갈 때 기차 타고 많이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용산역까지 갈 때도 좀 탔던 것 같아요. 맞아. 종종 이용하기 편하니까 정말. 네. 빠르잖아요 또. 네. 또 장동민 씨가 그 장동민 씨 아니겠죠? 아, 네. 내가 아는 장동민 씨 아니겠죠? 네. 그분 아닌 것 같아요. 존댓말 썼어. 아, 네. 절대 존댓말 쓰는 분 아니죠? 절대 아니시죠. 네. 자, 몇 년 전에 코미디 빅리그 보러 갔다가 지하 식당에서 박나래 씨 봤는데 생각보다 아담하고 TV보다 날씬해서 놀랬어요. TV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은 듯해요. 라고.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이 저의 미를 아직 못 담는다. 더 발전해야 돼요. 예. 아직 카메라가 못 담는 게 있죠. 아니, 그래서 네. 약간 그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분들을 보고 약간 다 실물 보고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예뻐요?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장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실물 예쁘다는 얘기 들으려고. 아,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구나. 더해요, 더해. 아, 근데 진짜 약간 좋겠다. 왜냐면 실물 보면은 그 분장 지우고 보는 거니까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분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또 보통 모습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예뻐 보이시는 그치, 거죠. 뭐 더 실제로 보면 예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실물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 바로 붙여서 왜요? 수염이라도 그리고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바로 또 해드리죠. 자, 이상화 씨가 개그 콘서트 할 때 핸드폰 분실하셔서 상담해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분신폴 위치 찾기 하에서 찾고 가기 전에 사진도 찍어주시고 선글라스도 벗고 생얼로 웃으며 찍어줬어요. 역시 잘될 인성이었죠. 완전 감동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사실 핸드폰을 좀 많이 분실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분실한 네. 것도 많이 또 찾아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게 약간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시네요. 아무래도 그때가 수술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회복 기간이요. 회복기 멍들어 있을 때였구나. 또 이상호 씨가 박나래 씨 예전 코믹 보러 갔을 때 코믹걸 드립걸즈 공연했을 때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완전 데스타가 되셨네요. 2015년에 잘 보았다고. 맞아, 이때 저도 이현도 씨랑 같이 보러 갔었어요. 이거 드립걸즈 맞아. 그때 딘딘 씨랑 세 살 안 친할 때. 맞아. 그 이현도 씨한테 끌려왔었잖아요. 네, 그때가 저랑 세 바퀴 한번 나갔는데 그때 나래 누나랑 장도현 누나랑 있을 텐데 제가 첫 출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도 형한테 이거 보러 오세요 했는데 현도 형이 날 끌고 갔지 거기를. 그때 어땠어요? 저요? 예. 저는 사실 그때 박나래 씨를 잘 몰랐으니까. 너무 충격 먹은 거야. 그때 더 날 것이었어요 진짜. 거의 고기로 치면은 거의 진짜 활어였지. 생고기였지. 생고기 진짜. 완전 거의 갓 잡은 거의 참치처럼 팔팔할 때였는데 아니 근데 드립걸즈 저도 홍현희 씨 할 때 가서 봤거든요. 그게 그 후잖아. 네네. 그쵸, 후죠. 한창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면. 그쵸. 나래 씨가 할 때 장도현 씨랑 나래 씨랑 허한나 씨였나? 허한나 씨 있었고 그 전에가 이제 이국주 씨 같이 했었고. 네. 아 맞아. 예. 어마어마했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거 되게. 네. 자, 이제 슬슬 저희가 쪽지 시험 문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나래 씨가 이제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박나래는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로 많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감전될 정도의 매콤한 방송 박나래의 단독 스탠드업 코미디 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1번 건조주의보, 2번 호우주의보, 너무 젖었어. 3번 농염주의보. 요거다. 어우, 너무 네. 좋다.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4부에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나래 씨 신청곡 듣고 4부로 돌아올 건데 에피톤 프로젝트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인데 네, 이 노래는 또 뭐죠? 제가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 썸앤쌈 할 때 이 노래를 참 그 많이 썼었거든요. 이 노래가 딱 이 계절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듣고 와볼게요. 그대여 새벽 바람처럼 걸어 거니는 그대여 FM.
김상여 딘딘의 오빠네 라디오 4부 문을 열었고요. 특별 초대석 박나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쪽지 시험 문제 박나래 단독 스탠드업 코미디 쇼 이름은 무엇일까요였고요. 1번 건조주의보, 2번 호우주의보, 3번 농염주의보였는데 자 정답은요 나래 씨? 3번 농염주의보죠. 네. 네. 아 여기도 주의보가 있네요. 네. 2070 님이 3번 농염주의보요. 긴긴 밤 보기 딱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네. 최유림 씨가 3번 농염주의보. 농염농염한 나래 언니한테 딱인 공연 제목이지요. 박나래 짱. 0981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0981님이 3번 농염주의보 나래 언니 너무 귀여워요 라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공연을 농염주의보라고 했는데 농약주의보라고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절대 그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죽는다고 네. 이거 보면. 농약주의보. 아닙니다. 네. 농약주의보. 치명적이죠. 네. 너무 치명적이죠. 네. 정답 맞힌 세 분께 건강제품 온라인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실시간 네. 기사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네. 많이 났어요 지금? 와, 이렇게 많이 난 거는 오랜만이네요. 나래 씨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박나래 딘딘과 네. 소주 한 잔 게스트 출연 약속 딘딘이 술값 계산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오빠네 박나래 신동엽 19금 토크는 고압선 지키는 거라 조언 농염주의보는 감전 수준. 아 이거는 잘 풀이를 해서 네. 잘 써주셨네요. 네. 박나래 농염주의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개그 욕망 펼쳤다. 네. 네. 네, 또 오빠네 라디오 박나래 농염주의보는 19금 토크 구성의 선생님 꿈꿨다. 박나래 실물 예쁘다고 현대과학 내 아름다운 못담아 혹시 구성의 선생님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뵀는데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네. 그 개그맨이 안 됐으면은 네. 구성의 선생님처럼 성교육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제가 방송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네. 진짜 구성의 선생님이 이제는 방송 활동을 안 하고 강연이라든지 교육에만 힘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비디오 스타에 한번 나와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몇 번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그 거절하셨구나. 네. 아, 네. 뵙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나래 씨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려지네요. 그 상황이. 아니 노후도 보장돼 있어요. 저는 진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라 죄송한데 그 예. 사물이란 게 있잖아요. 그 뭐 마네킹이란 게 있고 왜 본인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네, 실물만한 네. 게 없어요. 예. 아니, 실물이 또 예쁘니까.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니, 얼굴이 얼굴이. 네. 네. 자 원래 화요일이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받아서 저희가 무엇이든 정해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래 씨가 온다고 하셔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박나래에게 물어보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분들 고민 사연을 좀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래 씨한테 고민 상담하는 후배 많죠? 오 많아요. 네네. 제가 많은 분들이 사석에서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뭐, 말을 별로 없어. 네. 한다기보다는 좀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보통 제가 들은 정보로는 연애 상담을 그렇게 해주신다면서 박수현 누나한테. 박수현 누나한테? 그래서 되질 않는다고 수현 누나가 한탄을 그렇게 해요. 물어볼 사람이 나래 누나, 숙이 누나, 현이 누나. 아 근데 그거는 네네. 박나래 씨 탓도 있지만 소연 누나 탓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네. 물어볼 사람이 진짜로 네. 이게 네네. 문제예요.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정말 옛날 얘기인데 저 이제 단카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수현 씨, 저 김숙 씨 그때 네. 당시에 차우르 씨였나? 네네네. 그래서 뭐 남자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 김숙 씨하고 박수현 씨가 조언하는 바람에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들을 사람 말을 들어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네. 네네. 일단 본격적으로 나래 씨 앞으로 도착한 고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38님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나래 언니, 올해 제 목표는 저희 집에도 나래바 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요리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는 저는 집을 꾸며놓고 친구들을 초대하며 같이 놀고 싶더라고요. 나래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친구들이 재밌어하고 감동받을 수 있게요. 제발. 네. 야. 이 나랫바 최근에도 계속 성황리에 운행 중이죠. 운영 중. 요즘은 네. 또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그쵸. 조금 네. 아무래도 이제 집으로 좀 부르기가 모여서 네네. 저 혼자만 즐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틈틈이 또 나랫바 또 영업을 했었죠. 자주 즐겼죠. 네. 딘딘 씨도 한번 여러 번 가지 않았나요? 여러 번 오셨죠. 저는 네네. 동네가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애매해요. 오늘 길게 마시긴 좀 애매하고 간단하게 한잔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연락을 하죠. 아니면 그쵸. 누나도 약간 자기도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가죠.
근데 그러면... 매번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간단하게 거의 장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자 하고 거의 한 명 죽고. 네. 아유. 그러면은 나래바에서 먹다가 이제 나래바에서 먹던 손님들이 이제 딘딘바로 가요. 나래씨 사장님 문 닫거든요. 아, 저 이제 주무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매형 옛날에 이탈리아 매형 자고 있는데 나래바에서 술 먹다가 잘 가셨나 모르겠네. 나래 누나랑 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매형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그래놓고 딘딘씨 먼저 주무셨다면서요. 그래서 저 먼저 자고. 우리 매형이랑 나래 누나랑 막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갔는데 우리 매형이 도대체 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다음날 TV 켰는데 나래 누나 나오니까 마이 프렌드 이런 거예요. 네. 진짜 안 믿었을까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맞아, 맞아.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다. 계속 안 믿더라고요. 근데 계속 나한테 아니라고 쟤 이상하다고 계속. 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저희 얘기 너무 재밌지만 네. 1938님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랫바를 하고 좀 챙겨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장을 연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음료 그리고 음식 네. 뮤직 그리고 이 게임 음료계 요게 이제 3단계 기본 베이스인데 이분이 지금 재밌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음료계를 기본으로 깔되 여기서 이제 피처링으로 진짜 저는 이걸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아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 해서 저는 실패한 적 없거든요. 어떤 거? 롤링페이퍼요. 롤링페이퍼? 근데 이거의 그 기본 조건이 뭐나 조금 취한 상태에서 해야 취한 되죠. 취한 상태에서 이게 맨정신 하면 좀 부끄러운데 취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때 정말 나이 많은 뭐 오빠도 있었고 뭐 진짜 다들 뭐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롤링페이퍼 쓰면서 눈물 빠다 됐구나. 진짜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평소 이제 말로 하기 뭐한 거 글로 또 쓰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위로가 되고 정말 힐링 받고 간다고. 노래는 약간 이루마 느낌으로 깔아놓고 따라다다다다 이런 거. 아 그것도 좋죠. 그런 거 깔아놓고 이제 사랑으로 이런 노래도 좋고 좀 취한 상태에서 재밌게 게임하다 마지막에 이제 롤링페이퍼 하면 좋. 좋겠네요. 약간 괜찮죠. 스티븐 바라켓의 레인보우 브릿지 이런 거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나랫바가 잘 되는 이유는 음식이에요. 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술을 먹는데 나래씨는 진짜 무슨 사장님처럼 계속 요리를 해. 계속 갖다 줘. 아 그만 줘 하는데 계속 갖다 주니까 고마워서라도 더 먹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이제 술을 먹는 걸 싫어하는 게 먹을 게 없잖아. 저는 그 얘기가 싫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집이 술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주방 이모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안주를 아니 막 수육 삶고 막 이런다니까. 와 요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거 친구들이 나랫바에 올 때 좀 이런 선물 갖고 오면 좋더라. 쓰레기봉지. 쓰레기봉지 다 정리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뒷일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집에 오면은 뭐 사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치우고 가란 얘기도 안 해요. 맞아. 다음 날 치우면서 그 이거 있잖아요. 그 술잔 치우고 뭐 버리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그치, 곱씹으면서. 어제 그 기억. 근데 이제 그것만 해줘요. 그 분리수거만 내다 줘라. 그것만 지켜주면은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금방이죠. 그럼 네. 다 같이 하면. 임유라님이 음유께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전 요리를 해도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매일 뭐라고 하는데 제일 쉬운 요리와 언니의 요리 비결 하나만 알려주세요. 요리를 잘하시니까 진짜. 제일 쉬운 요리. 아 잠깐만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어떤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얘기하면 그걸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양식으로 따지면은 그 브리치즈라고 있어요. 브리치즈라고 네. 동그란 원형의 치즈가 있는데 그 겉은 약간 좀 그 딱딱하고 안에가 부드러운 네. 그거를 이 한 12등분 칼집을 내요. 그 상태에서 이 견과류를 올리고 메이플 시럽을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먹어?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요. 그러면 그 치즈가 쫙 녹으면서 그 견과류하고 그 꿀의 조합으로 먹잖아요. 지금 침 생기고 있어. 맛있긴 너무 하겠다. 좋아요. 그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엽 선배한테 배운 건데 네. 그 양파 과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링링링. 그거를 그 트러플 오일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 세 번 정도를 뿌려줘요. 그러면 그 양파 과자가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술안주가 돼요.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스프레이 트러플 오일.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우리 임유라님은 또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뚝딱하게 좋은 이거 쉽죠, 이거 비결입니다. 쉽죠. 이게. 그리고 네. 요리 비결은 볶음 요리에는 굴 소스 그리고 국물 요리에는 치킨 스톡을 써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 네. 고수네. 네. 또 장은실님이 나래님은 베푸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라고. 아유 아닙니다. 어차피 네. 뭐 죽으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다 퍼주고 뭐 이 한 몸 그냥 다 주고 나가야죠. 진짜 내다 퍼주지 저기 가면. 네. 다음 사연 한번 나래 씨가 한번 5849 님이 박나래 씨 저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낯을 너무 가리고 친해지기가 힘든데 두루두루 친구들이 많은 나래 씨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사람과 잘 친해지는 방법, 친화력 기르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근데 네. 이분에게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 없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인간관계가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가지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관계예요, 둘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 뭐 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를 뭐 해봐라 이런.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 거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친구 맞아.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표현도 자주 해라. 네. 가끔 이제 술 취하거나 이럴 때 친구한테 약간 이런 얘기하면 낯간지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얘기를 페이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더 돈독해지더라고. 말 못하면 네. 그 나래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롤링페이퍼 쓰시면 아 망했다 아, 이제 네. 어느 술집 가도 롤링페이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울면서 좋죠.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 괜찮다 괜찮다니까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진선님이 나래 언니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좌우명이나 인생 명언이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정말 여러 가지 명언이 있는데 저는 뭐 가장 최우선은 까르페 디엠이죠.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아, 지금 이 순간. 그러냐. Enjoy your life.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예. 그렇죠. 어차피 내일이 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네.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 안 즐기면 손해니까. 그럼요. 금 중에 네. 가장 비싼 건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바로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젊음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럼요. 네. 네, 홍은정님이 와 진짜 좋은 말이네요 하셨고요. 아유. 네, 또 조혜영님이 와 인생 상담 최고 나래님 하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2317님이 나래 언니 저도 언니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개그우먼이 꿈인 중학생입니다. 아, 네네. 주변 친구들에겐 웃기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나래 언니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그리고 언니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해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자 이거 조언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또 연기를 전공했던 학생이었고 개그맨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오디션을 다 봤거든요. 제가 22살에 개그맨이 됐는데 22살 이전까지 오디션을 봤던 횟수가 한 100번 정도가 돼요. 막 방송국 오디션이고 뭐고 다 봤구나 그냥. 뭐 팔도 네. 모창대, 팔도 사투리 대회, 뭐 진실 게임, 뭐 개그 1318 개그 콘테스트, 그러니까 일반인이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를 다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은 뭐 너튜브라든지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맞아. 지금이라도 당장 도전을 해보시고 예전보다는 훨씬 그 성공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죠. 그쵸, 그런 또 그 루트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 네. 잘 참고하셔서 또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도 그렇게 찍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래 씨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그거 같아요. 제가 무명이 한 10년 정도가 네네네.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정말 솔직하게 쓰레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솔직했나요? 아, 멈춰. 아니, 멈춰. 예, 아, 멈춰. 예. 앞에 어쨌든 예, 그게 예. 없었으니까. 아니, 왜냐면 정말 인생 끝까지도 가봤고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항상 뭐 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히 뭐 받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나무 중에서도 대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나무. 진짜 이 대나무가 바람에 이 휘어져서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바닥까지 머리가 휘져요. 휘죠. 네. 휘는데도 어느 순간 바람이 잦고 나면은 다시 위로 그쵸, 올라가잖아요. 똑바로 서 있고. 네. 그런 대나무가 돼야 된다. 이거 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대나무 이야기. 대나무 어디서 들었지? 방금 약간 본인 멘트 꼬였는데 대나무 얘기하다가 대나무를 뭐 내가 취해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나무 같이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쵸. 다른 나무 딱딱한 나무들은 부러져서 다시 살 수가 없잖아. 그치요. 유연해져라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 가도 어차피 뭐 올라갈 네. 곳이 있습니다. 그쵸. 요거 조금 딥한데 이기화 씨가 10년 뒤 나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46이겠네요. 네네. 10년 뒤 그때도 건강하게 방송 일 하면서 나랫배 잘 운영하고 자유롭게 연애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연애하며 살고 싶다는 46에도 네. 오프 숄더를 입으면서 튜브탑을 입고 다니는 여성이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네? 집 입구에다가 올루드 사진을 걸어놓고 싶어요. 자 이제 멈춰. 네. 또 하윤미 씨가 배달 음식 오면 진짜 당황하시겠네요 다들. 보여주고 싶어요. 네. 자 하윤미 씨가 역시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하네요. 그럼요. 한결같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은솔님이 나래 언니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본인 체형의 장점을 잘 알아야 스타일링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래 언니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맞아 있나요? 옷을 좀 잘 입어 귀엽게 되게 잘 입어 나래 씨가 네. 본인한테 잘 맞는 맞아, 스타일을 맞아, 맞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이게 잘 입으시고 장점도 네. 잘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단점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키가 굉장히 작고 네네. 그리고 또 좀 약간 통통한 편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근육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옹골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 입는 옷이 청바지 흰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얘기로 청바지 흰티만 입는데도 느낌이 사는 뭐 전지현 씨랑 신민아 씨 같은 네. 분들은 너무나 몸매가 좋고 스타일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작고 짧은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하이웨이스트를 입는다거나 위를 더 박시하게 입어서 밑을 타이트하게 입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만의 좀 스타일을 많이 입는 편이죠. 그리고 또 무채색보다는 이 센 색깔 이런 게 좀 저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좋더라고요. 맞아, 작은 사람들은 좀 옛날에 유행할 때 막 나팔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절대 안 되거든. 나팔바지가 뭐예요? 나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맨날 이 타이트한 바지 입어야 되니까. 왜냐면 나팔바지가 이제 퍼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 그 지점에 이미 끝나거든. 끝나지. 네, 그래가지고 나래 씨 그거 알죠? 네. 무릎 찢어진 바지 우리가 예. 입으면 무릎이 너무 밑에 있잖아. 너무 정강이가 밑에 찢어져 있어 막. 그렇지. 아 정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네네. 단점을 네 은솔 씨 단점을 아시라고 합니다. 네, 자기의 네.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광고 저희가 또 캠핑 얘기를 하다가 네. 조금 이렇게 됐네요. 아, 네. 네 고현서 씨가 나래 언니 너무 사랑스럽네요 라고 문자를 네, 또 진정남 씨가 끝인가요? 저 지금 보라 켰는데 세상에나 아시겠지 인생은 그래서 타이밍이에요. 네. 자 오늘 이제 오빠의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 나래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할 매력이죠? 얘기 많은데 네. 아유 세상에 저 가야 돼요? 네. 아, 할 얘기는 이제 SNS 라이브로 아유, 해주시고 아유 세상에나 네.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너무 네. 재밌었고요. 또 사실 우리 브로 아닙니까? 우리 네. 딘딘 씨 덕분에 그 오빠네 라디오 나왔는데 또 상혁 씨랑 또 상혁 씨가 되게 너무 어른스럽네요. 저는 약간 좀 두 분이서 네. 막 엄청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할 줄 알았는데 딘딘 씨를 참 잘 잡으시네요. 제가 더 잡아야 저희 둘이 같이 하다 보면은 산으로 갈 때가 많아서 뭐 상혁 씨가 친한 분 나오면 제가 좀 잡고 네. 아~ 그런 치고 빠지는 게 있죠. 아, 두 분의 네. 콤비가 너무 좋고 네. 또 종종 불러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죠. 아니, 바쁘실 네. 때는 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니에요. 더 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올라갈 걸. 나 딱 좋았어. 아, 그래? 최고였어요. 네. 오늘 또 끝곡으로 나래 씨 신청곡인데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이 노래 맨날 들어. 나 집에 안 갈래. 나는 그 이 노래만 딱 들으면 맨날 집에 일찍 가더라고. 네. 자 김상 딘딘 박나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내일도 하면 다 같이 준비 끝 외치시면 됩니다. 네. 자 내일도 준비 끝.
얼큰 나이 먹고 얼큰 입 먹고 내가 꼭 말해줘야 에러 에러 에러